안녕하세요. 집에서 평로라를 탈 때와 와후 키커 롤러를 탈 때 소음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저는 와후 키커 롤러를 구매한 후 3월 1일부터 트레이너 로드가 짜주는 워크아웃들을 따라 해보고 있습니다. 적게는 30초에서 길게는 5분에서 15분마다 타겟 파워가 바뀌는데 그 파워에 맞춰서 라이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속도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타겟 파워가 중요하더군요. 그래서 동일한 타겟 파워를 낼 때 평 로라와 와후 키커 롤러의 소음은 얼마나 차이가 날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테스트를 위해서 40초마다 30W씩 증가하는 워크아웃을 만들었습니다. 60W에서 시작해서 90, 120, 150, 180, 210W까지 점차 증가합니다. 제가 만든 워크아웃을 실행하면서 와후 롬은 파워, 속도, 그리고 사용 중인 기어를 보여주고 스마트폰은 소음 크기를 측정합니다. 소음 크기, 데시벨 수치는 이건 정확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상대적인 비교에만 참고하도록 하시죠. 한번 조용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실내 소음을 한번 보죠. 테스트는 제일 먼저 듀터 평로라에서 워크아웃을 실행하는 소음을 측정하고 두 번째는 와후 키커 롤러를 타지만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워크아웃을 실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와후 키커 롤러에 전원을 연결하지만 트레이너 로드에서 스탠다드 모드로 워크아웃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게 아마도 패시브 모드일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와후 키커 롤러를 어그 모드에 두고 워크아웃을 실행하며 소음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평로라를 탔더니 집안에서 클파링을 했습니다. 이 여파로 드레일러 행어가 약간 휘어서 이후 테스트 라이딩을 할 때 변속이 매끄럽게 되지 않았네요. 이 어그 모드에서는 기어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기어 위에서 계속 돌리기만 하면 알아서 키커 롤러가 해당하는 타겟 파워에 맞춰주게 되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테스트 결과를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표는 평룰라와 와후키커 룰러의 파워에 따른 소음의 크기입니다. 아래 이 표는 파워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키커 룰러의 전원을 껐을 때와 스탠다드 모드일 때는 차이가 없어서 전원을 끈 경우는 표에서 생략했습니다. 평룰라와 키커 룰러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파워가 높아짐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음도 당연히 커졌습니다. 키커 롤러는 스탠다드 모드 또는 패시브 모드에서도 저항이 조금 더 있다 보니 평 롤러보다 더 느린 속도에서 동일한 파워를 낼 수 있고 그래서 키커 롤러는 평 롤러보다는 덜 시끄럽습니다. 어그 모드는 키커 롤러가 파워에 맞춰서 저항을 높여주다 보니 60W부터 210W까지 저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10W에서 평롤러는 시속 51km이고 키커롤러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시속 39km인데 어그 모드에서는 겨우 시속 17km입니다. 그래서 키커롤러를 어그 모드에서 라이딩을 할 때 훨씬 조용합니다. 저는 조용하게 타기 위해 기어비를 많이 낮추었는데요. 선호도에 따라 어그 모드에서도 높은 기어비로 타면 탈수록 소음은 더 증가하겠죠. 제 주터 평로라는 시속 46km가 넘으면서부터는 소음뿐만 아니라 심한 진동으로 아주 큰 굉음을 내기도 합니다. 이건 어쩌면 제가 로라에서 고속으로 안정적으로 라이딩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는 저희 듀테 평로라가 구매한 지 이제 4, 5년이 되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저녁에 파워 트레이닝을 하는 저로서는 확실히 어그 모드가 있는 스마트 트레이너 와후 키커 롤러가 유용하네요. 만약 퇴근 후 저녁에 평 로라로 트레이닝을 하려고 했다면 존2 트레이닝까지는 할 수 있었겠지만 스레시홀드나 VO2max 인터벌 트레이닝은 정말 엄두를 내실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후키커 롤러이기 때문에 제 방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며 트레이닝할 수 있었지 평 로라를 제 방에 두고 타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아직 평 로라 타는 실력이 부족해서 밸런스를 잡는 데 신경 쓰느라 넷플릭스를 편안하게 시청하면서 평로라를 절대 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